올리브영 말고 하이엔드 스킨케어 라인 추천해 줄수 있나요? 디올 스노우 쓰다가, 아, 디올 스노우 저도 쓰고 있었는데, 이번에 스위스 퍼펙션 세트로 선물 받아서 써보려고 하는데, H님,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제가 디올에, 이거는 우리 팬님들만 다 알고 있어요. 디올에 스노우 있잖아요. 스노우 세트. 그거 저기 뭐지?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으로 나오는 거. 저 1년마다 그거 이렇게 사가지고 저한테 이게 선물로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기초 케어를 만들고 싶어서 로디올라를 만든 거야. 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. 왜냐면은 우리 채널에 H님 기초 케어 막 몇백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. 근데 로디올라 쓰고 나서 그거 다 끊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. 제가 그걸 쓰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. 그 성분을 가지고 더 좋은 성분으로 더 값싸게 만들고 싶어서 로디올라 1, 2, 3번을 만든 거죠. 근데 저격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못하게 된 거죠. 억울하죠. 근데 저는 계속 쓰고 있죠. 예. 로디올라가 더 좋다고요? 이러면서. 여기 계신 분한테 여쭤보세요, H님. 아까 정원님이나 로디올라로 싹 갈아타신 분들은 다, 네, 디올 스노우 쓰고 바비 브라운 쓰시다가 제 로디올라로 다 갈아타신 분이에요. 제가 이제 저격당해가지고 로디올라 허위 사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못하게 됐잖아요. 그랬더니 우리 팬님들은 로디올라를 지금 다 끊었어요. 그랬더니 이제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시는 거고.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랬어요. 로디올라 기수 오빠가 안 하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다 하면서 안 사시고 지금 피부가 다시 다 뒤집어지신 거죠. 단가 맞추기 힘드셨을 텐데 대박. 그래서 꽃진님께서 단가를 어떻게 맞췄냐면 제가 홍보하거나 말하거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로디올라 홍보하는 거 있죠. 단 하나의 모델료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. 모델료 한 번도 안 받고 다 내려놓은 거야. 다 내려놔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야. 선물로. 다.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저격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죠.